책도 내고 알려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북한에 들어갔죠. 소식이. 네, 밀고자가 생기고 밀고를 하면서 이제 잡혀서 누가 붙잡혔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외할머니하고 어머니 그다음에 한미 아버지 엄마 이제 잡혔죠. 그래서 지금 그 어머니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고 이제 외할머니가 길수 외할머니가 마지막 그 면회를 간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근데 아들한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이제 자기 친정 엄마한테 한 거죠. 그러니까 저기 계시는 이제 문국환 선생님을 아들아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자유 대한민국에 가서 정말 열심히 살아라. 그것이 이 감방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거를 길수 씨는 어머니 유언으로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문 대표님은 이제 북경에 있는 유엔 난민기구에 이제 받아달라. 지금 이 뭐 난민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유엔 기구에서는 아, 곤란하다. 근데 문 대표님께서는 계속 문을 두드린 거죠. 만나자, 협상하자. 그랬더니 이제 그럼 좋다. 그러면 장길수 가족 가운데 한 명을 대표로 한번 만나보겠다. 오. 그때 결심하시다고 하죠. 그냥 유엔 기구에 몰려 들어가서 그래서 탈출하자. 네. 쳐들어가서. 네. 야, 아니 이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 이 작전에 굉장히 망설였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일반적인 이 탈북 작전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유엔을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하는 말이 중국 북한 사이에 난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허락을 안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면담 좀 하자 그러니까 한 사람 대표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아 됐구나. 그때 이제 회의를 했죠. 돌아와서 그 10명이 있는데 아 보니까 전부 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유엔으로? 네. 무서워서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왜? 그때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7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러시아로 갑니다. 가서 난민 인정을 받아요.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아 근데 며칠 있다가 다시 핑퐁해서 중국으로 보냈고 중국에서 바로 북송을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에 나온 거예요. 그걸 듣고 이제 큰아버지 그건 못 갑니다. 우리 가다가 여기는 인정을 받았는데도 그러는데 우리 인정해 줬습니까? 맞네. 그래서 그때 질서라도 데리고 가자 그랬죠. 그랬더니 아,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안 됩니다. 좀 여러 사람이. 그래서 고민에 빠졌는데 그때 이제 몽골로 가려고 몽골 국경 쪽으로 갔습니다. 몽골로 가기로 그럼 결심을 한 거네요. 예. 네, 어쨌든 다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자,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만에 드디어 장길수 가족의 대탈출 그 첫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6월 26일 새벽 6시 길수의 외할머니가 사람 수대로 쥐약을 구해옵니다. 쥐약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최악의 사태. 나중에 탈출을 하다가 적발돼가지고 발각돼가지고 북한으로 소환될 경우에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런데 또 그 약을 모든 가족들이 또 받아요. 그건 필수죠. 오전 9시 30분이 됐어요. 가족들이 뛰어가기로 한 곳은 유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중국 북경에 있는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 그 건물이에요. 말이 유엔이지 중국이에요. 베이징이에요. 일단 길수 포함해서 7명하고 문국환 선생님까지 그 유엔 건물 건너편에 건물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일단 동태 좀 살펴보자 라고 해서 동태를 불안한 마음으로 살핍니다. 네. 그 주변에 외국 공간이 많아서 경비가 매우 사모한 동네라고 해요. 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 유엔 건물 바로 옆에 한국 영사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 돼서 한국 영사관을 들락날락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길순의 가족이 그나마 아, 조선족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조선족처럼 보여서 자연스럽게 유엔 건물로 들어가면 성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근데 자 어찌 유엔 건물까지 간다 하더라도 난관이 네 개나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건물 바깥을 지키는 경비원을 통과해라. 이거 다리 안 떨어질 것 같아. 두 번째 미션. 건물에 들어갔어요. 건물 내에 사무실을 안내하는 경비원을 통과하라. 건물 내에. 자, 세 번째 미션. 야, 왜 이렇게 많아? 유엔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 유엔 사무실을 지키는 경비원을 통과해라. 경비원을 통과해라. 어떻게 통과해? 자, 이게 대문만 통과한다고 끝이 아니네. 산 넘어 산이죠. 산 넘어 산. 근데 네 번째 관문이 또 있어요. 뭐예요? 또 있어요. 또 뭐예요?
UN 건물 사무실 지키는 경비원 통과하고서 UN 직원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라고 했었어요. 아~ 문을 열어줘야 되라고 했었어요. 이게 무슨 은행 터는 거예요? 톰 크루즈야?